She's stronger than both of us. Need to stop h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현재 마블에서는 이제 개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토르 라그나로크의 흥행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세계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진행 중인데요. 짧은 추가 예고편들 및 영화의 장면들이 공개되면서 이전 1차, 2차 예고편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당 장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상반기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헬라의 멜니르 파괴 장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장면을 회상해보면 뉴욕의 골목을 배경으로 토르가 망치를 던졌었고 그 뒤에는 로키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쿠키 영상이었던 무한반복되는 맥주 씬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장면으로 추론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새로운 예고편에서는 뉴욕이 아닌 풀밭에서 이 장면이 재현되었습니다. 블루스크린에서 배경만 바꿨다기에는 헬라의 머리 스타일 부분이 조금 더 샴푸를 한 것 같은 머리로 바뀌어서 라그나로크의 재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 이 장면으로 인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프로모션 영상의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마블이 낚시 장면으로 넣은 것이다 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마블은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을 예고편에서 지운다던가 하는 낚시를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장면이 풀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영화의 내용이 크게 바뀔 게 없다는 건데요.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만남 장면을 다시 회상해보면 당시 토르는 멜니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영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우주에서 멜니르가 파괴되고 지구로 내려온 토르로 설정을 바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로키만 지구에 와도 알아차리는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헬라가 온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전투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토르 영화 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풀밭 씬이 더 영화에 잘 녹아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의 배경에 대한 점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되었다는 점인데요. 헬라는 신화나 코믹스와는 다르게 아스가르드의 감옥 속에서 5000년 이상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헬라를 가두고 힘을 제한해 둔 게 바로 오딘이었는데 오딘이 아스가르드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헬라가 그 힘을 방출하고 되돌아온다는 설정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라그나로크의 신화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헬라는 발할라로 가는 오딘의 전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혼들을 다스리는 지옥의 신이 되는데 코믹스에서는 이 신화의 설정에 착안해서 헬라가 다스리는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도 헬라가 아스가르드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점점 예고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코스튬이 화려해지는 것을 더 강해지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추론해보자면 죽음의 신을 속박한 오딘의 행동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이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에서 타노스가 이야기한 우주의 균형을 잡는다 라는 대사에 영향을 준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피니티 워의 기초가 되는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릿은 삶과 죽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데스의 목적을 듣고 타노스가 우주인구 절반을 제거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 오딘이 헬라를 속박한 것,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시간을 되돌린 행동 등 타노스가 우주의 균형을 잡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요소들이 충분히 이전 영화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헐크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토르 라그나로크의 프리미어 행사에서 케빈 파이기와 마크 러팔로가 함께 인터뷰를 한 장면에서 언급한 헐크의 개인 영화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의 영화들에서 헐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 세 영화들이 바로 이번 라그나로크, 인피니티 워, 그리고 네 번째 어벤져스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브루스 배너가 헐크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의 모든 영화에서는 배너가 헐크를 감추거나 없애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다른 한쪽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루스 배너의 변화가 비이성적인 헐크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Fire. Do I like water?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월드워 헐크에서 헐크와 함께 활동하는 팀 멤버들, 즉 워바운드의 멤버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게 확인되었다는 점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원작 속에서 사카르로 쫓겨난 헐크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지구의 히어로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헐크를 지구로 다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화의 캐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멤버들은 바로 코그와 미에크인데요.
미에크는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고 코그만 토르와 뮬니르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로키가 처음에는 그랜드마스터에게 대접받다가 나중에 속박당하는 이유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영상들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인데요. 콜로세움의 인기 스타인 헐크를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는 장면에서 토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로키에게 이야기하자 그랜드마스터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로키를 쳐다보고 로키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 가지 개그 포인트는 헐크를 가리키면서 로키가 저기에 왔다고 하자 로키는 안색이 변하면서 어벤져스 1편에서 패대기 쳐진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행동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근 몇 주 동안 새로 공개된 토르 라그나로크의 장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국 개봉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